순간 올렸습니다. 네, 다음에 이웃든 선수의 활약 장면을 보실 텐데요. 수원전이었죠. 네. 이웃든 선수가 자책골을 연결시키는 네. 골을 코너킥을 찼어요. 네, 광주 FC의 으뜸, 이으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으뜸 선수 지난주 너무 그 팀 승리에 활약을 많이 했어요. 수원전에서도 그렇고 전남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기분 좋은 한주 보는 것 같아요. 네, 저요.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어시스트와 그렇게 자책골을 유도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고 저희 팀들이 뭐 즐거워하고 분위기 좋아지고 하니까 저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 목표는 부상 없이 많은 출전을 하는 것이고 또 팀의 목표는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 FC의 대표 꽃미남 주장 임선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선영 선수 최근에 MOM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광주 FC 최초로 100경기 이상 출전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또 특별한 한 주였을 것 같은데요. 네, 100경기를 저번에 제주전 때 치르고 그다음에 이번 수원전에서 처음 승리를 하는데 MOM까지 돼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수원전에서 MOM 된 거는 약간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겸손하죠. 근데 열심히 뛴 걸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고 있어서 좋아요. 지금 광주FC 3연승 달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 또 두 경기를 치르는데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계속 연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팬분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의 항상 생각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할 거고 또 항상 이 좋은 분위기를 저희 선수들이 경기 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부 리그에서도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FC 이번 주도 멋진 경기 기대해봅니다.